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터령 김용수입니다. 터령 와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와이프랑 그 레슬링 스파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커스텀 메이징 슈즈를 샀습니다. 네, 저희 네, 그래가지고 산 기념으로다가 스파링을 요즘에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스파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새 신발 자랑하셔도 됩니다. 어, 네. 장비빨. 아, 그 약간 복싱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복싱계의 약간 위닝 글러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좀 비싼 수제화입니다. 수제화. 이야. 물 건너온 건데. 네. 네. 요즘에 뭐 기술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아, 네. 원래 열심히 하는데 오늘 새 신발 신어서 더 열심히 해요. 오, 새 신을 신고 거의 뛰어보자. 발작. 아, 아직이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와이프랑 하는데 어떻게 양손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제 그 전면 특허 같은 한 손을 묶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와이프랑 스파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힘이 진짜 세거든요,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쭈빼기. 머리 크는 거. 쭈빼기. 살짝 기분이 나쁜 거. 살짝 기분이 나쁜 거 같은데. 네? 반칙입니다, 그거는. 파란파란 잡냐고요? 괜찮아요? 머리 파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받았죠? 아, 이날만 기다린 사람. 괜찮아요? 이 기술 방금 넘겼던 기술을 이제 와이프가 몰라가지고 그거 넘어갔는데. 이거 방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치기거든요. 태클 들어온 상황에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안 당하려면 브릿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태클을 들어와요. 태클을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지 않거나 상체가 살짝 숙여진 순간에 상대방 몸통을 잡거나 하체를 잡아서 뒤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점수를 따는 겁니다. 제가 점수를 따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셨어도 되는데 설명만 아니, 설명만 해주셨어도 되는데. 네네. 여러분들 이날만 기다리세요. 보면 촬영 날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약간 묵은 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지금. 네. 잠깐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태클 들어온 사람이 일단 첫 번째는 안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혹시 넘어갔을 때 해야 되는 방법이 여기서 상대방이 잡아서 넘긴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다리를 꽉 잡고 하이브릿지 있죠? 하이브릿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 넘길 때 하이브릿지 동작을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리 딱 잡고 반대로 옆으로 돌아오세요. 옆으로 계속 돌아와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이 상위 포지션을 항상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 하이브릿지 한 동작에서 여기서 옆으로 오는 거야. 옆으로 와서 이렇게. 네. 이 동작을 하면 상대방이 대치기를 했을 때 다리를 잡고 브릿지로 회전해서 정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계속 위에서 상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 나 기억났어. 저랑 그 기술 보고 나서 언제 썼는지 기억났었어. 저번에 레슬링 러시아 비치 레슬링. 맞아요. 예, 네. 맞죠. 뽑았고 나이스 카운터. 오, 안 대패. 뽑았고 나이스 카운터. 오, 안 대패. 이제는 그럼 태클 당해서 되치기는 당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이프도 한번 해볼래요? 네. 상대방이 딱 태클 들어오면 여기서 상대방 대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와. 기가 막히네요. 이 제 아내가 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기본기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마 대고 넘어가기예요. 이마 대고 넘어가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오.
내가 며칠 전에 성공했어요. 조금 자유자재로 아까 하이브리지 동작이나 넘어가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도 만약에 딱 이마를 댄 상태에서 상대방이 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상대방이 넘긴다 여기서 딱 이 자세를 만들어 놓는 거. 예. 여기서 저 그대로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이렇게.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활체육 레슬러 분들 중에도 요 이마대고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기본기 중에 기본기니까 그런 것도 많이 연습해 보시고 이걸 하시기 전에는 이제 목 훈련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브릿지 30개, 뭐 하이브릿지 30개 뭐 이렇게 해서 좀 꾸준히 많이 하시고 이제 기본기, 기본 근력 운동이라든지 기본기를 왜 많이 하시는지 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 제 이 와이프랑 그 찍는 거를 저기 장인장모님 보시거든요. 장인어른 항상 제가 사랑하고 네. 장모님도 맛있는 밥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절 한번 하시죠. 나 저번에 빠따 치는 거 어머님이 보셨어요?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매기기 있어요? 매기기 아니에요? 야 이거 맛. 와. 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기 장현아들이랑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카메라 딱 키면 이제 변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니까. 네. 어머님. 아주 시원해. 어머님. 어쨌든 네. 오늘 또 와이프와 함께 또 스파링하는 레슬링 스파링하는 영상 중에 또 이렇게 또 기술 한번 알려드려봤는데요. 또 제가 궁금하신 기술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